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이제 2018년 11월 15일 2019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날이 밝았는데, 자, 지금 요 시간대에 사실 설마 수험생들 중에서 시험 당일 새벽에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은 없겠죠? 뭐냐? 아무리 교육 방송을 본다고 해도 지금 요 시간대에 보고 있진 않겠죠. 아무래도 오늘 보통 수능을 치는 시험장이 자기 학교에서 안 보잖아요. 자기 학교에서 안 보고, 그리고 대부분은 아예 다른 이웃 지역으로 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마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야 될 거예요. 수능 시험 보려고.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남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데, 그 시대에는 하남에 수능 시험장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들 학교에 모여가지고 단체로 버스를 타고 서울 강동구에 가서 시험을 본것 같대요. 하여간 뭐 그랬던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시간대에 수험생들은 인터넷 방송을 안 보고 있을 테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본 컨텐츠, 일명 수능 금지곡들이라고 부르는 노래들 있죠. 자, 이 수능 금지곡이라는 것이 왜 분류가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수능 금지곡. 수능 금지곡은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범위에서는 자꾸 우리 머릿속에 세뇌되는 곡을 좀 약간 다른 식으로 불러서 수능 금지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금지곡으로 따로 분류해 놓은 건 없어요. 고3들이 들으면 안 되는 곡이라고 따로 뭐냐, 미성년자한테 판매 불가한 앨범, 그런 거 이외에는 딱히 없잖아요. 참고로 싸이 씨의 1집 앨범하고 2집 앨범은 19금이에요. 1집, 2집, 그리고 3집은 모르겠고, 군대 갔다 와서 리메이크 앨범을 또 냈었거든요. 그런 앨범들에는 19금 노래들이 있기 때문에, 싸이 씨의 그 CD 앨범들 중에서는 CD로 구매할 수 없는 앨범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그렇구요. 근데 분명 원래 범주는 막 우리 머릿속에 자꾸 세뇌가 된다고 해서 세뇌곡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능 같은 시험을 보면, 이 시험을 보는데 이 멜로디가 귓속을 맴돌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뜻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수능 금지곡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스포츠 대제전이 있는데가 있을 때, 그때 고3을 맞이한 수험생들은 굉장히 엄청난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 세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월그 동계올림픽하고 월드컵이 같은 해에 열리죠.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같은 해에 열리죠. 그리고 하계올림픽이 열리죠. 하계올림픽 여름에 열리죠. 경우에 따라 가을에 열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선 100% 가을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장마하고 태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에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정준영 씨가 한때 심심타파 라디오에서 수능 특집으로 셋 리스트에 이 수능 금지곡들로만 전부 선곡을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아, 정준영 씨야 뭐. 참고로 정준영 씨가 선곡을 했던 곡들은요, 자, 노래 순서들이 있어요. 샤이니의 링딩동, 그리고 비투비가 불렀던 집으로 가는 길, 그리고 너바나, 외국곡이죠, Smells Like Teen Spirit, 그리고 아이유 이지은 씨가 부른 프루덤, 그리고 태진아 씨하고 정지훈 씨가 피처링한 라송.
그리고 One More Chance가 불렀던 널 생각해. 그리고 러블리즈가 불렀던 캔디 젤리 러브. 그리고 인크레더블의 오빠차. 그리고 더블에스501의 유어맨. 그리고 DJ DOC의 런투유 Bounce in me, bounce in me, bounce in me, bounce. 런투 유면 2000년에 나온 노랜데. 어쨌든 그 노래들로만 선곡을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근데 보통 이런 수능 세뇌곡, 수능 금지곡에 들어가는 노래의 부류들, 유형이 있어요. 그 노래의 유형은요,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한 약간 후크송 아니면 클럽에서 많이 트는 노래도 있어요. 클럽에서 약간 좀 약간 흔들기 좋은 노래들 있잖아요. 뭐, 응? 뭐, 응? 클럽 가면 막 신나는 댄스곡들 막 흔들잖아요. 그리고 후크송. 자, 후크송은요, 청자를 사로잡는 짤막한 음악 구절로 특정한 가사의 반복이나 강렬한, 그러니까 그 특정 가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링딩동 노래에서 링딩동 링딩동 뭐 이런 노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프로듀스 101의 프로듀스 101의 그 핑미 업 하고, 그 트와이스의 라이키 아, 그거는 제가 BJ 골든벨에서 좀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는 노래라서, 그거는, 네, 트와이스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트와이스 팬, 트둥이도 좀 미안해요. 자, 그렇고, 아니면 노래에서 연주 부분이 굉장히 강렬한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김연자 씨가 노래했던 아모르 파티가 있어요. 이 아모르 파티가 후렴구가요. 후렴 부분이, 그 연주 부분이 굉장히 강렬해요. 막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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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람들은 거기에다 다들 그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추가를 해요. 예를 들자면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그 갱복지님은 그 탈모르 파티라는 패러디 가사를 만들면서 그 강렬한 연주 부분에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수능 금지곡이라고. 뭐 이런 것처럼 참고로 아모르 파티 그 노래는요 히트곡 제조기로 유명한 윤일상 씨가 작곡한 노래예요. 작곡가가 윤일상 씨예요 그 노래. 자 그렇고요 장르를 딱히 가리진 않아요. 트로트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로 약간 팝 형식의 노래하고 의외로 락에서도 많이 쓰여요. 초창기 시절에 락앤롤 그퀸 같은 노래도 있죠. 그퀸 같은 노래도 수능 금지곡이 있어요.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는 왜냐면 박수를 둥둥 타, 둥둥 타, 둥둥 타, 계속 이 비트가 나오기 때문에 We Will Rock You도 어떻게 보면 수능 금지곡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대중음악들 좀 뜨기 쉬운 대중음악들은 대부분 그 뜨기 쉬운 대중음악들은 되게 팬들이 듣고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 떼창을 하기 쉬운 노래 이런 노래들이 사실 뜨거든요. 그리고 그런 노래들이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 자세하게 세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능 금지곡이라고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 후크송이라고 아예 그냥 새로운 장르를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으로 들리는 멜로디 라인하고 반복되는 후렴구,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최소 후렴을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 그래서 후렴구가 곡의 비중에서 무지막지하게 높은 노래들 있죠. 그래서 그 듣는 밴들의 각인을 유도하는 반복적인 구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후렴구에 훅이 없는 명곡이 있느냐? 뭐 비틀즈 노래도 강렬한 훅이 있다. 그런데 비틀즈 노래 강렬한 훅이 있는 거 있죠? 헤이즈드. 그 영국에서 그 EPL 어떤 팀이 부르더라? 아니 그 응원가를 쓰더라? 그 헤이즈드 쓰는데 막 헤이즈드는 뒤에 끝날 때가 나나나나나나나 뭐 있잖아. 예, 네, 그런 노래들. 그리고 그 러블리즈에 불렀던 아츄 노래는요, 후렴구에 아츄 너는 내맘 모르지 아츄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나오는데 그 부분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아츄 노래는 그 옛, 나중에 그 월계수 양복점의 신사들 그 드라마에서 그 아츄 커플이 나오면서 오히려 거기서 더 유명해진 그 뭐냐 역주행한 노래죠. 러블리즈 노래 중에서는 오히려 그 와우가 그 깜빡깜빡깜빡 와우 막 그런 있었어요. 그리고 모모랜드가 불렀던 뿜뿜 곡 전체 리듬 자체가 막막그막 계속 흔들고 후렴구 전체 비중이 후크 요소에 집중되어 있죠. 그 후렴 전체가 그냥 그 특정 글자가 반복되죠. 그리고 Just Feel It 뿜뿜 하는데 근데 사실 뿜뿜 그 노래는요 노래 가사보다는 노래 가사 리듬보다는요 순전히 그 모모랜드의 그 주희 씨가 찍었던 그 CF 때문에 자꾸 그 CF가 연상돼서 그것 때문에 수능 금지곡이 된 케이스예요. 그 작년에 주희 씨가 수능을 봤는데 그 어떤 수험생이 주희 씨하고 같은 교실에서 수능 시험을 봤대요. 근데 그 여학생이겠죠? 왜냐면 남자는 남자끼리 넣어놓고 여자는 여자끼리 넣어놓으니까. 근데 그 여학생이 폭로를 하기를 그 처음에는 그 주희 씨가 왔길래 모모랜드 주희다 막 되게 연예인이라면서 굉장히 신기했다가 막상 시험을 들어가고 나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드로피카나 톡톡톡 드로피카 사과맛 톡톡톡 망고맛 톡톡톡 생각나가지고 결국 시험 망쳤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인터넷에 올렸대요. 그래서 시험 망쳤다고 트로피카나 생각나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주희 씨가 그 CF를 작년에 후반기에 찍었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노래 가사에 별 의미 없이 그냥 아예 후크만 등장하는 그 노래도 있죠. 그래서 가사가 아예 그 초현실주의까지 나와요. 그 제국의 아이들의 그 마젤토브 노래라든지 아니면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그 나르샤 씨가 불렀던 그 삐리빠빠 있죠. 그 삐리빠빠는 참고로 아이유 씨의 좋은 날을 작사했던 김이나 씨가 작사한 노래예요. 삐리빠빠 작사했어요, 김이나 씨가. 그리고 뭐냐? 티아라 같은 경우는 야이야이야. 야이야이야라는 노래가 있었죠. I say 야이야이야이야 해가지고 그 티아라 멤버가 자기 노래 홍보하려고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야이야이야 처음에 야이야이야이야 부르다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사가 너무 어려워서요. 막 이러기까지. 근데 그 티아라 노래 그 야이야이야 그 들어본 분들은 알겠지만요. 그 일단 안무도 막 이런 안무들밖에 없고요. 그 전체적으로 가사가 의미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참고로 그 노래 2010년에 나왔거든요. 2010년에 나온 노래인데. 그리고 버스커버스커의 노래도 히트를 치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왜냐면 버스커버스커 장범준 씨가 부른 노래들은 계속 가사들이 좀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니요 그 뭐냐 SS501의 그 유어맨은요 뭐냐 후렴만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고 SS501은요 하필이면 그 유어맨 노래가 나온 그 시기에
하필이면 KBS에서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그 방영을 했고, 그 꽃보다 남자에 그 김현중 씨가 출연을 하는 바람에 SS501은 바로 그 시점에서 그 활동곡을 위어맨에서 그내 머리가 나빠서로 바꿔버렸죠. 드라마 주제가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그 후크송 중에서는 사실 강남스타일도 있어요. 일단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거부터가 그냥 후크죠. 막 옵옵옵옵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후크송은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흘러나간 그 노래가 있고요. 근데 후크송이 제일 단단한 쪽은 미국 문화예요. 왜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그 파리, 그 미국의 그 파리 문화, 그 파리 컬처 하고 그 연결이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원래 그 파티 클럽 같은 데서 틀어놓은 노래들은요, 그냥 노래를 자세히 듣는다기보다는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틀어놓고 그냥 뭐몸좀 흔들라 약간 그런 그 틀어놓는 노래들이 클럽 노래거든요. 그렇구요. 그래서 이런 성공하는 후크송이 되려면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 세련된 리듬 비트가 반복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 티아라 경우에 제일 성공한 후크송이 보핍보핍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거 더군다나 티아라 같은 경우는 무대 의상까지 그 고양이 탈을 쓰고 나와, 고양이 발 손에 끼고 고양이 머리 그 하고 나와서 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 아 해가지고. 아, 군대에 있을 때 봤던 노래라. 너무 확실하게 기억이 나. 그리고 소녀시대의 G.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너너너너너 이거 있고. 근데 같은 해에 나왔던 카라의 워너 같은 노래는요, 그 후렴구를 반복을 했어요. 그대를 사랑해 마이 러브. 막 그대를 사랑해 나 그대를 사랑해 그렇게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듬 자체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카라의 그 워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펌프에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머리에 각인되는 수능 금지곡, 아마 08학번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노래예요. 08학번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노래. 2007년에 나왔던 텔미가 있죠. 텔미 참고로 그 텔미도 펌프에 나왔었죠. 펌프에 텔미가 있었는데 그 텔미 그 부분이 그 화살표가 거기서 막 엄청난 프리징이 나왔어요. 막 화살표가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막 화살표가 텔미 할때 멈춰. 그래서 다들 그 텔미 할때 미스가 하나씩 나고. 그리고 진짜 따라하기 부르기 쉬운 반복적인 멜로디와 가사. 대표적인 노래는 손담비 씨가 불렀던 미쳤어가 있죠.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네, 우리 군대 있을 때 나왔던 노래예요. 미쳤어 한마디만 기억하면 노래 전체를 막 떠나 뻣뻣뻣뻣뻣뻣 그거는 쉽죠. 그리고 원더걸스 노래도 또 있죠. So hot,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막. 심지어 그 소환 노래를 부를 때는 응원구도 막 누구 누구 소환 막 이래. 어쨌든. 그리고 이또 노래가 성공하려면요, 그 노래가 4분은 넘으면 안 돼요. 보통 댄스곡들이 4분을 잘안 넘잖아요. 근데 댄스곡 중에 4분 넘어서 성공한 노래가 있긴 있어요. 영원한 사랑. 그 핑클 노래거든요. 그 노래 4분 넘어요.
그 영원한 사랑은 아마 공공학번이 아마 힘들었을 거야. 막그 핑클 멤버들이 막그 수능 시험 보러 가그 공교롭게 이효리 씨가 1999년에 영원한 사랑 발표하고 나서 그 2000학년도 수능을 봤거든요. 아마 그 이효리 씨하고 같이 봤던 학생분들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이효리 씨를 보면 막 자꾸 막 이러고 싶어져 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몰이 창법이 득세하다가 후크송이 장악을 한 거예요. 소몰이 창법은 그 SG 워너비 김진호 씨 있었죠. 딱 그때였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인기 음악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그 댄스곡들 대부분 그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이 좀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를 일부러 만든 거야. 그래서 엑소 같은 노래, 엑소 같은 경우는 그막 으르렁 으르렁 으렁대 막 이러고, 트와이스는 라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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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그리고 그 권지용 씨도 삐딱하게. 그리고 사실 권지용 씨는 제일 중독성 있는 노래 있어요. 허트브레이커. 아니 허허허허브레이커 뭐 그리고 크레용. 그 허트브레이커하고 크레용하고 둘다 펌프에 나왔었어요. 변속 쩔었어요. 그리고 그 보통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제성을 띤 노래들 있죠. 프로듀스 101. 핑미 핑미 핑미업 핑미 핑미 핑미업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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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미업 이거. 어쨌든 그래서 대표적인 후크송 걸스데이가 불렀던 링마벨이죠. 링링마벨 링마벨 처음하고 끝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브라걸 나르샤 씨의 삐바바. 놀랍게도 작사가는 김이나 씨였다는 거. 그리고 그 달샤벳 노래도 몇 개가 있는데 의외로 여기 리스트에는 있기 없기가 없네요. 있기 없기 그러기. 참고로 그 노래도 펌프에 있어요. 그리고 레드벨벳의 레벳 역시 있어.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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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슈퍼 루키 루키 루키. 그리고 레이디스 코드 예뻐 예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노래도 있고. 그리고 레인보우가 은근히 노래가 많아요. 그 레인보우가 2009년에 데뷔를 했는데 레인보우가 결정적으로 뜬 계기는 2010년이죠. A가 나왔을 때막그 에이 할때그옷 소매를 살짝 에이 살짝 들어 올리는 그 안무 때문에 계속 떴죠. 그 다음에 뿜뿜이 있고 그오 아가씨 이러다 탈랄라 그 노래 2005년에 나왔어요. 나 그때 들었어 이거. 듣고 말았던 노래예요. 그리고 BTS의 피땀 눈물. 배슬기 씨가 근데 지겨워를 불렀었나? 나는 배슬기 씨 하면 그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냐 말괄량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그 배드키즈 노래들 있죠. 그 귓방망이 막 호루라기 소리가 나오다가 막 귓방망이 쫙쫙 하고. 그 다음에 하태도 있죠. 그리고 B 정지훈 씨도 이 대열에 가세를 했어요. 일단 It's raining, rain, go rain, it's raining, it's raining. 그걸로 정지훈 씨는 2004년에 처음으로 KBS에서 가요 대상을 받았고. 그리고 2008년에 레이니즘 막 시작부터 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대에 나서 소리 질러 이러고.
그 다음에 비스트 노래도 막 배드걸, 미스테리, 쇼크. 그 쇼크는 역시 펌프에 있었어요. 그리고 브라걸. 브라걸 의외로 많아요. 2008년에 LOVE 어쩌다 마이 스타일 그세 곡이 나왔고, 그리고 안 알려진 곡 중에 유도 있어요. Feeling me now, feeling me now, you 막 하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아브라카다브라 사인. 그리고 빅뱅. 빅뱅도 금지곡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등등. 그 거짓말 텔미보다 먼저 나왔어요. 몇달 빨리 나왔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응. 그리고 샤이니 링딩동이 있었죠. 링딩동은요 그 외국판에 한정해서 펌프에 수록됐었어요. 우리나라 버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소녀시대 노래도 은근히 많았고, 그리고 슈퍼주니어도 있죠. 쏘리쏘리. 그리고 시크릿 노래 매직 마돈나. 암그 매직 같은 경우도 펌프에 있었고요. 그 싸이 노래는 거의 대부분이 후크송이죠. 약간 아니 싸이 씨 같은 경우는 군대를 두번 갔다 오고 나서 쉬운 노래들을 위주로 아예 음악을 바꿔버렸어. 음악 컬러를. 그리고 시스타 노래도 은근히 많았는데, 시스타 같은 경우는 소쿨. 나 울고 불려서 내가 유명한 거. 하여간 그 후렴 부분이 되게 중독성 있었고. 그리고 아이비씨도 후크송 많았죠. 유혹의 소나타 Somebody do it. 그리고 아이유씨도 데뷔곡부터가 일단 부부였고. 그리고 마시멜로우, 그리고 좋은 날, I'm in my dream. 그리고 그 무도가요제에서 그 중독성이 굉장히 많았죠. 연계백수. 그리고 그 뭐냐 애프터스쿨도 그런 노래들이 많았고. 그리고 원더걸스 텔미, 그리고 유키스, 유키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뭐냐 윤민석 씨도 여기에 기여를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중가요.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중가요. 그 윤민석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그 뭐냐 문장 두 개만으로 노래 가사가 끝나요. 각종 집회에서 쓰이는 이 노래가 있죠. 이거죠. 이거. 그래서 원래 그 노래 있잖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가지고, 우리 그 박근혜 씨그 시위할 때 굉장히 열심히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정현 씨 노래도, 이정현 씨 노래도 그 데뷔 초반에는 그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하고, 그리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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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다 바꿔 있고. 그리고 인크레더블의 오빠차.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 그리고 주얼리 노래 Baby One More Time 이거. 그리고 그 역시 빅뱅. 역시 빅뱅 권지용식의 하트브레이커. 크레용. 그리고 카라. 카라는 뜬 노래들이 대부분
후크송들이에요. 프리티걸 막 예예예예 하고 그리고 허니 나만의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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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대 있을 때 노래들이에요. 나 군병원에 입원했을 때이 카라가 허니를 갖다가 처음으로 1위를 하더라. 그 다음에 2013년 엄청난 후크송이 또 하나가 나왔죠. 빠빠빠 점핑 예 점핑 이거 엘리님 아프리카 TV 방송하고 있죠 지금. 빠빠빠는 그리고 펌프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트와이스도 상당한 노래들을 후크송을 만들었고, 그리고 티아라는 굉장히 많아. 롤리폴리도 있고 러비더비도 있고. 근데 러비더비 약간 그때로 가면 그때부터 티아라는 거의 그 약간 그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 클럽 노래로 가는 것 같아. 그리고 포미닛도 은근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그리고 거울아 거울아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프로듀스 101은 그 프로듀스 101은 시리즈마다 그 지금 펌프에 수록되고 있어요. 그 펌프에 픽미하고 나야나도 있죠? 지금 그 어제 그 펌프 새 버전 티저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프로듀스 101 이번 시즌에 그 내꺼야도 나와요. 내꺼야 펌프에 나와요. 그리고 그 현영 씨가 불렀던 누나의 꿈. 참고로 이 누나의 꿈은 원래 그 외국 곡이 원곡이에요. 컬미 터치 미 누나 누나의. 그리고 2PM. 2PM도 어게인은 어게인. 그리고 허트비트. 그리고 21 I don't care 에에에에에 있고. 그리고 에이핑크. 에이핑크 노래도 많죠. 그 노노노 같은 경우는 펌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보아 씨가 의외로 후크송이 있어요. 일단은 뭐 You Still My Number One은 딱히 그냥 You Still My Number One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그 허리케인 비너스 김영철 씨가 그 보아 씨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막 하하하 허리케인 비너스 해가지고 참고로 그 노래는 보아 씨가 그 10주년 때 발표했던 앨범이에요. 그리고 그 SS501의 유어맨 그 근데 왜 SS501이 아니고 SS301이 있어요? SS301이 있는 이유는요. 그 SS501에서 그 유닛 활동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트리플 S 301 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SS501이 그왜 유닛 활동을 하게 됐냐면요. 그 2008년에 김현중 씨가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게 되고 박정민 씨가 뮤지컬 그리스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3명이 유닛으로 그 뭐냐 유어맨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그 SS501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했었어요. 원래 그룹명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재 SS501이 그 뭐냐 현재 김현중 씨하고 박정민 씨가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현재 SS501 완전체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 그 SS301 해가지고 그 뭐냐 허영생 씨, 김규종 씨, 김영준 씨세 명이 유닛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멤버들이 군복무 중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 원래 이 SS301은 김현중 씨하고 박정민 씨 그를 빼면 나머지 3명이 불렀던 유어맨이 있어요. 그리고
EXID도 이 후크송이 있어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거 있죠? 2층 전설이죠? 이거.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 미안. 남자가 하면 망이에요, 이건. 2층은 남자가 하면 망하는 거고. 그리고 엑소의 으르렁이 있고. 그리고, 뭐냐. FX의 누에삐오가 있고. 그리고, 미스에이, 배드걸 굿걸. 그리고, 아이오아이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이거.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계속 너무너무너무만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21세기의 노래들이고요. 자, 옛날 노래들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상은 씨가 1988년에 불렀던 담다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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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1987년생인데 이 노래를 왜 알지? 그리고 1995년에 육각수의 흥복에 가 막혀 이 노래가 있고요. 노래가 좀 빨라요. 다 거의 랩 비슷한 노래예요. 그 다음에 1996년에 클론의 인생곡이죠. 쿵따리 샤바라. 클론의 인생곡. 그리고 그 지금은 해체된 혼성 그룹 샵이 불렀던 1999년에 텔미 텔미. 펌프에 나왔던 곡이죠. 그리고 1998년 디바가 불렀던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아픈 날 불러 있고. 그리고 2000년에 업앤다운을 또 발표했었죠. 그리고 베이비복스 그 최고의 그 중독성 노래는 2002년에 우연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심각했지 해가지고 윤은예 씨가 그 시작하는 그 소절 있죠. 참고로 베이비복스는요, 우연을 발표했던 2002년에 하필 그 우연의 그첫 소절을 불렀던 윤은예 씨가 수능을 봤어요. 그렇고. 그리고 1995년 룰라의 날개는 천상했죠. 천사를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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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고 1999년 엄정화 씨가 몰라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산 그런 소절 있고. 그리고 1998년 콜트의 데뷔곡인 순정이죠. 오오오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선거 로고송으로 문재인 기호 1번 문재인 해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있죠. 그리고 2000년에 김현정 씨의 3집 앨범 타이틀곡인 멍. 멍은 솔직히 이것 때문에 중독된 거예요. 다 돌려놔. 이게 있고요. 그리고 DJ DOC의 Run To You, Bounce In Me, Bounce In Me, Bounce In Me, Bounce 이것 때문에 중독되는 거고, Run To You도 펌프에 있었어요. Run To You 펌프에 있었고요. 그리고 스티브 유가 불렀던 나나나하고 찾길 바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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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다시 깨어나 I'll be back, Jackie Brown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인가 후크가 있는 거야. 주로 이제 퍼포먼스 위주의 댄스곡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 이외에 산어머니 CM송 있죠. 산와 산와 산와머니 산와 산와 있고, 그리고 그 코레일 로고송 국민의 철도 코레일 이게 있죠. 이 국민의 철도 코레일이 그 시골역에 가면요 안내 방송할 때마다 계속 국민의 철도 코레일 한 다음에 승차 안내 말씀 드립니다 해가지고 방송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 철도 코레일은 언제 그 들을 수 있냐면요, 그 코레일 노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노선들 있죠. 그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1호선 아니면 그 경의중앙선 뭐 경강선 뭐 이런 노선들을 그 뭐냐 이용하면요 그 마지막 역에 도착할 때 국민의철도 콜을 한 다음에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어디 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엄청난 게 있죠. 오로나민 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민 씨. 아프리카 TV에서는 별풍선 500개가 터질 때마다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빅맥 CM송.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그 빅맥 CM송 내가 불렀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고. 그 연두 CM송. 연두해요. 연두해요. 그리고 그 써니뉴 CM송. 이거는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노래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CM송 있죠? 홈플러스 플러스 이거. 그리고 시원스쿨 CM송. 영어가 안될때 시원스쿨.com 있고. 그리고 이런 후크송을 주로 작곡하는 작곡가들이 있어요. 용감한 형제, 신사동 호랭이, 이단엽차기, 한성원 씨. 하여간 뭐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 수능 금지곡 때문에 시험 점수가 떨어졌다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시험 직전에 뭐 중독성 있는 노래를 듣는 경우도 뭐 딱히 뭐 없을 테고. 그리고 시험에 임하면 진짜 극도의 그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노래 가사가 생각이 잘안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 본 순간에 생각난다기보다는 이 시험 준비 기간에 그 공부하다가 자꾸 생각이 나서 아, 왜 자꾸 공부 막 근의 공식을 쓰고 있는데 근의 공식 쓰고 있는데 I'm your man, I'm your man 그대여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근데 시험을 볼때 이런 노래들이 생각난다면 이런 경우들이에요. 첫째, 그 문제를 아예 몰라요. 둘째,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아도는 거야. 그리고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해도 별로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끔요, 그 머리에 맴도는 노래가 그냥 잡생각들을 잡아준다고 해서 오히려 그 그냥 두뇌 속에 ASMR 같이 그 불금을 깔아놓고 시작해야지 잘 풀린다 생각하는 부류도 있어요. 근데 수능 금지곡을 깔고 시작한 게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게 어차피 수능 시험장에는 MP3를 못 갖고 가요. 선곡을 한다면 차라리 세미 클래식 이런 노래로 조성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렇고 그 차라리 요즘 유튜브에 집중력 잘 되는 ASMR이 좀 많죠. ASMR이 좀 많고 그 요즘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새로운 곡들을 수능 금지곡이라 지정하는 경향이 꽤 늘어요. 그렇구요. 자, 대처법. 특정한 노래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현상은 귀벌레 현상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외 여러 연구진에서 이 귀벌레 현상에 대한 대처법을 내놓기는 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껌 씹는 방법. 껌 씹는 방법이 약간 이 귀벌레 현상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자, 그렇고, 사실, 노래를 듣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뇌의 특정 부위는 청각 피질,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말하기 과정을 담당하는 곳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지금 부엌에 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초콜릿을 대신 먹도록 하겠어요. 지금 초콜릿을 내가 이렇게 사왔거든요. M&M 밀크 초콜릿 맛하고 크리스피
안에 그 시리얼처럼 그 과자 들어가 있는 걸 사왔어요. 원래 M&M 초콜릿이 세 가지 맛이잖아요. 근데 피넛 맛을 안 사온 이유는 내가 땅콩 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고요. 그렇고요. 이게 그 껌을 씹는데 이 뇌의 특정 부위를 쓰게 되면요. 귀벌레 현상을 만들었는데 일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아, 물론 수능 시험 때 껌을 씹는 것 자체로 부정행위로 취급하진 않아요. 껌을 씹는 것 자체는. 하지만 껌을 씹는 소리가 너무 소리가 클 경우 감독관이 다른 사람들 그 집중이 안될 수가 있으니 그 자제한 껌은 뱉어라. 그래서 시험 시간 중간에는 뭔가 입안에서 뭐를 씹지는 않는 게 좋아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11월에 딱 들어와서는 11월부터는 한번 이어폰을 끼지 않고 공부해보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해요. 아무 소리도 틀면 안 돼. ASMR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ASMR은 뭐 딱히 뭐 반대 그 방해될 그런 요소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요, 그런 그 세대되는 후크송에 그 후크 부분 있죠. 그 후크 부분이 그 뭐냐? 끝나서 끊기는 마지막 부분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 머릿속에서 곡을 좀 치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채팅방에서 나는 고등학교 때 시험 시간에 친구랑 모스부호로 답을 주고받았는데 선생님이 모스부호를 몰랐어요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을 주고받아도 수능에서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해당 시험 빵점 처리와 함께 다음에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이 돼요. 자, 모스부호라고 했죠? 애초에 그런 기계를 못 갖고 들어가는데? 시험 시간에?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하지만, 이 후크 부분이 끝나서 끊기는 맨 마지막 부분을 반복해서 떠올린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계가 필요 없어도 모든 그 답을 주고받는 신호는 중대한 부정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연필과 책상을 이용한 부정행위도 적발해요. 요즘은 책상에도 뭐가 묻어 있는 거안 돼, 뭐가 묻어 있거나 뭐가 파져 있는 거 그런 거못 쓰게 해요. 수능 시험장에. 그래서 음악적으로 그 마미손에 그 소년 점프가 있어요. 근데 이 마미손의 소년 점프가 이 마지막 구절이 첫 구절하고 똑같아. 그래서 효과가 없대요. 자, 그래서 그 특정 그 교육과 그 학원들의 그 웹사이트에서 그 이제 주의할 점 했는데, 공부할 때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 음악의 멜로디, 가사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말소리는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둘째, 이게 기억력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험장에서 못 갖고 가고 들을 수도 없다. 셋, 음악으로 일상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시험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일상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냥 일상 소음과 함께 공부하는 훈련을 해라. 수능 당일 감기에 걸린 다른 사람의 콧소리, 기침소리가 내 집중력을 방해할지도 모른다.